안녕하세요, 강기주입니다. Duffer Brothers와 현 레비 감독이 이제 제작과 감독을 맡아서 지난 2016년부터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Strange Thing에는 그동안 정말 많은 락 음악들이 이제 삽입이 됐었잖아요. 처음에는 션 레비 감독이 가장 좋아한다는 제퍼슨 에어플라인의 She Has a Funny Car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마비의 When It's Cold I'd Like To 같은 곡들이 이제 영화의 BGM으로 사용이 됐는데 시즌2부터 본격적으로 Police Every Breath You Take이라던가 Total Africa 그 다음에 Bon Jovi의 Runaway라던가 Clash의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같은 락 음악의 전 장르를 모두 아우르는 곡을 BGM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들 곡이 그저 듣기에 좋아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퀀스의 종합적인 내용을 뒷받침하고 서포트하는 형태를 사용이 됐다는 점이에요. 더블 브루트스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헤비메탈 밴드를 했던 뮤지션이다 보니까 베이스를 연주했다고 그러고 락 음악에 대한 해박과 매니아적인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겠고 위노나 라이더는 잘 알려진 것처럼 90년대 시애틀 얼터너티브 씬의 여신이었죠. 예, 커튼이 러브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얼터너티브 락 뮤지션 누가 연문을 뿌렸던 위노나 라이더답게 그녀 역시 락 음악에 대해서는 거의 꽉 잡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제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바로잡고 싶은 건 좀 알려진 게 이제 뭐냐면 위노나 라이더가 얼터너티브 락 뮤지션들을 뭐 꼬시고 뭐 이래가지고 영문을 뿌린 게 아니라 70년대 조지 해리슨하고 에릭 크랩튼처럼 뮤지션들이 위노나 라이더와 사귀고 싶어서 안달복달한 케이스인데 이상하게 위노나와 연문을 뿌렸던 얼터너티브 밴드들은 위노나 라이더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상하게 그 헤어지고 나면 활동을 안 하거나 해체하거나 뭐 하여튼 그래서 위노나 라이더가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듣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그 위노나 라이더 잘못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진 않아요. 예, 남자들 죽자 살자 안달복달 맨날 곡 만들어서 찾아오고 뭐 막 이러는데 어찌되었건 Stranger Thing이 미국 시간으로 어제 5월 27일 새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에브리바디 박수 쫙쫙쫙 웰컴. 시즌 3 때부터 이제 에피소드의 이제 종합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메인 타이틀곡을 선정해 왔는데요. 이번 시즌의 메인 타이틀송은 전의 1983년 스매시 히 싱글 Separate Ways가 새롭게 시작된 Stranger Thing의 메인 타이틀송으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이 전에 Separate Ways가 메인 이번 시즌의 메인 타이틀곡으로 선정됐다라는 거 소식을 듣고 왜 이제서야 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조금 너무 늦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Separate Ways가 Stranger Thing 팀들을 사로잡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이 이 곡은 정말 왜 메인 타이틀곡이 됐는지 아주 설명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해요. 자,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가사를 보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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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저하고 함께 가사를 살펴보면 그런 의문은 모두 싹 사라집니다. 자, 먼저 Here I stand, Here I stand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Here I stand, 난 여기서 있어. Worlds apart, the heart broken in two, two, two. 세상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마음으로 조각이 났지만 Worlds apart, heart broken in two, two, two. 그리고 이제 곡이 좀 진행이 되면서 Someday love will find you, Someday love will find you. 언젠가 사랑이 널 찾아낼 거야. Break those chains that bind you, 널 묶고 있는 쇠사슬을 부술 거야. 뭐가 앞에 나왔죠? Someday love will find you, 사랑이 너를 찾아내면 뭘 부순다. Break those chains that bind you, 널 묶고 있는 쇠사슬을 사랑이 부술 거야. How we touch it and when our separate ways, How we touch it and when our separate ways, 서로 아끼고 사랑하던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된 사실. If we ever hurt you, 그건 너를 아프게 한다면 True love won't desert you, 진정한 사랑은 너를 힘들게 버리자. 그리고 마지막에 True love won't desert. No, no, no.
진정한 사랑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True love won't desert you. No, no, no. 자, 이쯤 되면 왜 이 곡이 진작부터 Stranger Things의 메인 타이틀곡이 안 됐는지 좀 의아하지 않아요? 예, 의문이 들 정도죠. 마블의 케빈 파이기 감독도 잘 알려진 엄청난 락 매니아인데 케빈 파이기 감독은 거의 대부분의 마블 유니버스 세계관을 연결하는 도구로서 락 음악을 무릎을 탁 치게 만들 정도로 기가 막힌 곡들을 잘 선정을 하는데요. 토르의 새 영화에 이제 Guns N' Roses의 Sweet Child O' Mine이 메인 타이틀곡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궁금하시면 락월 채널에서 검색을 하시면 아니면 조금 밑으로 이제 좀 이렇게 내리시면 토르의 새 영화에 삽입된 Guns N' Roses의 Sweet Child O' Mine의 관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 영상하고 같이 연결해서 즐겨주시면 재밌겠어요. 어찌됐건 Stranger Things 팀들도 케빈 파이기 감독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미니시리즈 또는 영화 제작자들도 자신들이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의 각각의 시퀀스에 어울리는 락 음악을 사용해서 굳이 100마디 대사를 하지 않아도 100마디 대사를 하지 않아도 감상자들이 바로 이해될 수 있는 도구로서 락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다음 달 6월 5일 홍대 웨스트 버지 홀에서 이제 더 잭스와 투맨쇼 라이브를 펼칠 예정인 해머링의 바라메탈 같은 트랙은 충분히 드라마나 영화에 멋지게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해머링의 유튜브 채널에서 바라메탈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아주 그냥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새로운 시즌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Stranger Things의 메인 타이틀 송인 Johnny의 Separate Ways가 사용된 Stranger Things의 티저를 함께 같이 감상해 볼까요? You've broken everything. Your suffering is almost at an end. Dear Billy, I don't know if you can even hear this. Ever since you left, everything's been a total disaster. For a while, we tried to be happy. Normal. I know that's impossible. Located you guys far from Hawkins because I thought you'd be safe. A war is coming. I'm afraid your friends at Hawkins are very much in the eye of the storm. I don't have my powers. How to say this other than just to say it. Without you, we can't win this war. See you on the other side. On the other side. I was convinced I was put here for some other reason. Maybe I can still help, even if it's the last thing I do. People say Hawkins is cursed.
They're not.